트렁크를 자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파워 트렁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워 트렁크는 스마트 키, 실내에 있는 파워 트렁크 버튼, 파워 트렁크 열림 버튼, 파워 트렁크 닫힘 버튼을 이용하여 트렁크를 자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트렁크 버튼을 작동하면 파워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립니다. 트렁크를 닫을 때는 버튼을 계속 작동하여 닫을 수 있으며 닫힘을 멈추고자 할 시 버튼에서 손을 놓으면 트렁크가 멈추게 됩니다. 트렁크가 열린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면 파워 트렁크가 닫힙니다. 닫힘을 멈추고자 할 시 버튼을 다시 누르면 트렁크가 정지합니다. 스마트키를 소지하고 트렁크 잠김 버튼을 누르면 트렁크가 닫히고 모든 도어가 잠기면서 경계 상태로 진입합니다. 파워 트렁크는 물체 끼임 인식 기능이 있어 열리거나 닫히는 도중에 일정한 힘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작동이 멈추는 세이프티 기능이 적용되었습니다. 개인 용품을 트렁크에 보관하고 차량을 외부인에게 맡길 경우에는 글러브 박스 안에 있는 자동 개폐 제어 버튼을 오프해 두고 박스를 잠근 다음 비상키를 별도로 보관하십시오. 비상키 이외에는 트렁크를 열고 닫을 수 없습니다.